자, 여러분이 기술 설치하는 것이 또 시스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뭐 시스 환경을 제대로 구축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학습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코드 온 웹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주소는 이렇습니다. codeonweb.com으로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이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회원가입 요구하면 회원가입 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실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습. 그러면 저기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오시면 여기에 자, 이렇게 언어와 환경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기술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딩 유어 터미널이라고 뜨죠.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여러분이 실습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git이라고 입력하셨을 때 이런 화면이 뜨면 잘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특별히 뭔가를 설치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그 git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code on web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이 이제 코딩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뭐죠? 공부할 자료와 그리고 그 공부한 것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